2022년 8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배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샬롬.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라반과 야곱의 사이는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그런데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몰라요. 20년 동안 이 사위 야곱이 라반의 장인 집에 있으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에 있었어요. 정말 불편한 관계예요. 두 사람은 앞에서는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갈등하고 미워해요. 서로가 속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나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장인어른이 문제가 있지 또 사위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자기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인어른 라반 모르게 야밤 도주를 하고 그러나 라반이 이 장인어른이 야곱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제 만납니다. 라반은 야곱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이놈의 새끼가 은혜도 모르고 우리 딸들을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니까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는데 라반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이라 그랬죠? 옳고 그름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라반이 볼 때, 장인어른이 볼 때 사위가 좀 잘못했어. 악한 것 같아. 그러나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이 이 사위가 한없이 미워요. 용서하고 화해하기가 힘들어. 화해하기로 결정하고 43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뭘 어쩌겠니. 보내주는 거예요. 감정을 업셋됐어. 지금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을 딱 가라앉히고 나니까 상황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야곱은 미워할 상대가 아니고 사랑해야 할 상대, 사위라는 거죠. 야곱은 가족입니다. 가족. 야곱은 자기 가족이요 자기 사위라는 사실을 장인어른 라반은 20년 동안 잊고 산 겁니다. 야곱에게 속한 것,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들이죠. 야곱의 자식들은 다 라반의 손자들입니다. 야곱의 양떼도 모두 라반이 약속대로 품삯으로 준 거예요. 바로 이 가족 개념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보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내 눈에 있는 겁니까? 원수가 보이면 사탄이 내 눈에 있는 걸까요? 사랑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가족이 보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눈을 뜨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바로 내 곁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저기 미국에 있거나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맨날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가 나중에는 죽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놈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들이 대부분이 다 형제이고 우리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한없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44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화해의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세우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제 화해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화해는 하고 싶은데 먼저 미안하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용기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최용덕 씨가 지은 찬송 중에 내가 먼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성령님이 이 사실을 아주 아프게 가슴에 메이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 친구와 함께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뭐 이렇게 하죠? 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 앞에 뭐라고 다 적어놨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 왜 기다리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가야 돼요. 왜? 저들은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기예요. 용기. 그게 진짜 용기예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원래 그리스도인이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조금만 기다리면 저 사람이 먼저 손 내밀 텐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손 내밀 텐데 사람들이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45절과 46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 장인으로 라반이 화해하자고 하니까 이 사위 야곱이 즉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운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을 모아라 그렇게 시켜 그래서 큰 돌 무더기를 세운 그 돌 무더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럽니까? 먹었더라. 무더기 곁에서 먹고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보기 싫은 사람하고 여러분 음식 같이 먹어요? 안 먹잖아요.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온전한 완전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장인과 사위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돌기둥이 두 번째 돌기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돌기둥.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들과의 사이에 세워지는 돌기둥. 이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돌기둥 두 개 세우고 있습니까? 세워놨습니까? 집사님. 세우고 있습니다. 내 눈치를 잘 보는데 지금. 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돌기둥을 세워놨을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 이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돌기둥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들과 함께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는지 그들과 참으로 화해를 했는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영화 미량을 보면 이게 기독교적 메시지가 있는 영화인데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하나님과는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하여튼 자식을 그 남자를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남자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기둥은 세워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수를 면회를 하러 갔는데 그 죄수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용서하러 갔는데 이 죄수가 이 죄인이 여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도 안 했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 라고 울부짖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해야지. 근데 죄수는 하나님한테 자기는 용서 받았다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예수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가 막혀요. 아니 하나님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냐고. 이 사람은 어떤 돌기둥을 못 세운 겁니까? 사랑과의 화해의 돌기둥을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뇌와 아픔을 그린 영화예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찌했든 간에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변명거리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상처가 더 크거든.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처부터 먼저 치료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난 당신을 용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와 가족과 다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용서를 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괴로워요. 늘 얼굴에 화가 있어요. 분노가 가득해.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늘 가슴에 이런 걸 갖고 다녀. 그래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거지. 사람은요 용서할 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병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기당할 때 있죠? 친구한테 사기당할 때 있습니다. 또 심한 모욕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집단 따돌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살 맞은 사람들. 그러면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하러 다닙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화살 쏜 놈 누구야? 하고 화살 쏜 사람 찾아다니. 자기한테 지금 화살이 꽂혀 있는데 이거 빨리 뽑아라고 뽑아내고 이거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화살 쏜 사람 찾아다닌다니까. 그만큼 사람은요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늘 꽂혀 있는 화살을 품고 독을 품고 사는 거, 독을. 그러니 병이 안 걸리겠어요. 병이 걸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골마가요, 골마. 바보 같죠? 그러나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요, 몸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 인격을 가다듬어 주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또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요 약탄기에 우리 기독교를 넣어서 푹 끓여가지고 액기스를 딱 뽑으면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와요.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 용서. 기독교의 진리는 용서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표현해 본다면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나무 통갈이에요. 그냥 나무 통갈이. 나무 조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처음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생애, 내 인생이 이제 끝나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어떤 문으로 들어갑니까? 용서의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 받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용서를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교회는요, 용서를 파는 곳이에요.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용서를 사갖고 가야 돼요.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전파자이며 성교는요, 용서의 전달, 용서를 전달하는 전달식. 그러면 왜 이렇게 용서가 중요합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용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용서를 못해서 교회 못 나온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거든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용서할 거야.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웃에게 오해당하고 이웃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냉대를 받고 고발을 당하고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합니까? 용서가 안 돼,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해 고통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평안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용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살아가는 것. 미움은 사탄의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사탄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용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나 내가 뭐 훈련받고 용서를 한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카리스, 선물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질까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용서가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가 됩니다. 내가 모자라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상처는 자기 혼자 받았습니까? 아니요. 상처는 다른 사람도 받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대방을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의 가슴을 보십시오. 그 사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걸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프듯이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용서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용서는 부드럽게 용서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었노라. 나는 너희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노라. 너희는 용서하라고 명령하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감정이 좋을 때 용서하고 기분 좋을 때 용서해라. 기분 나쁠 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용서한 마음이 있을 때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의지를 따라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걸어가다가 콱 뒤져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남겼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용서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피에미라는 말은 뭡니까?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노란 글씨로. 뭐를 멀리 떠나보냈을까요? 용서한다는 말은 뭔가를 자기로부터 떠나보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했어. 그럼 그 미움을 떠나보낸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정오하고 있어요. 정오를 떠나보낸 것이 용서입니다. 이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 아피엠이란 말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없어요. 용서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지만 순종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 의지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내 감정이 그렇게 뭐 허락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네가 가서 가장 먼저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용서는요,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 용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고 누군가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잘못 죽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어. 용서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오래 삽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래 사신 거 보니까 용서를 잘하셨나고. 용서를 잘 하셨죠. 내가 저 사람이 좀 잘 못해도 에이 이놈 새끼 뭐 한번 욕은 한마디 해도 그래도 마음속에 안 품고 에이 뭐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렇게 웃어 넘기고 그렇게 큰 그릇으로 살아오시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되게 잔병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되게 분노를 안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에 마비가 가끔씩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되어서 그렇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암세포가 꾸준히 생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암을 가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다 받고 나면 또 다른 암세포가 생겨.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 갈등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 그렇게 몸이 아프고 병이 자꾸 생긴다고 해요. 신경통, 미개염, 밥만 먹으면 이유 없이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화해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좀 화해를 하고 싶은데 손을 내밀고 싶어. 손이 요만큼 나갔다가 들어와 버려. 뭡니까, 가장 큰 장애물?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 바닷가 사람들 자존심 얼마나 셉니까? 특히 뭐 그 자존심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내밀게 라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먼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먼저 안 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조금 창피당해도 돼요. 좀 부끄러움 당해도 돼. 좀 상처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갈등과 미움을 버리고 화해하는데 이 두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거 뺏기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뺏기면 내가 손해야.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면 오히려 더 이익이 옵니다. 이게요,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내가 가진 거 퍼주잖아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줍니다. 아,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요. 항상 얘기하고, 뭐, 누가 좀 뭐 좀 주면은, 아니, 나도 좀 먹읍시다. 그리고 좀 챙겨놓으라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말 사람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버려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거 한 10배 되는 뭐가 또 들어와요. 그런 걸 저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죠. 지금은 제가 많이 양보를 하죠. 그렇게 하세요. 왜? 성경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성경이 진리인 줄 믿으면요, 내가 좀 손해봅니다. 손해본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진리인 줄을 믿지를 못하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누구를 믿습니까? 내 이익부터 챙기는 거야. 내 가정의 이익부터 챙기고, 내 자식부터 먹이고, 우리 자리부터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용서할게, 그 다음에 줄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정에 조금 상처 좀 받고 자존심이 조금 상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으면 그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시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내가 손해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껍데기만 남지. 껍데기만 남지.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껍데기만 남아야 하나님이 채운다니까. 아멘. 내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채울 데가 없어. 그래? 니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그러나 내 거 다 퍼주고 그 빈 껍데기만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오히려 더 많이 줘요. 이걸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곰팡이에다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식을 깨버려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비우면 채운다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채웁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인 라반하고 사위 야곱하고 화해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죠? 두 사람이 화해를 할 때, 이 장인하고 사위하고 화해를 할 때, 그 가운데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누가 끼어들었어요?
이 두 사람 능력으로 화해가 되겠습니까? 누가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이 끼어들어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들끼리는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화해하려면 뭐가 끼어들어요? 법이 끼어들잖아요. 법이. 협상하죠. 협상. 보상. 그걸 화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누가 끼어들었다? 하나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화합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면 오래 갑니다. 하나님은 한쪽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양쪽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니는 조금, 니는 많이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래야 영원히 화해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54절을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멘.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떡을 먹었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화해를 하면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제사를 지내요. 제사 뭡니까? 제사 예배잖아요.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화해를 하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니까. 55절을 한번 보세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 상상도 못한 얘기. 라반이 야곱 죽이려고 그냥 응? 이놈의 새끼 막 우리 딸하고 우리 손자들 다 데리고 갔지. 만나면 죽여버린다 하고 쫓아왔는데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라반은요 야곱과 화해하고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밤새도록 음식을 먹고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우리 사위.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손자들하고 딸들한테 입 맞추고 인사하고 떠났다. 장인 라반이 떠나면서 눈에 눈물이 안 고였을까요? 눈물이 고였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부부, 직장에서의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도 갈등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호두교회 공동체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하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기로 결심하십시오. 좀 손해 좀 봐야 돼. 손해보고 삽시다. 아멘. 아멘. 비워야지. 손해보면 이 마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 내 자존심 좀 구기면 어때? 에, 젊은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크게 마음을 여시고. 이제까지는 내가 마을에 회의를 하고 그래도 장인어른, 아 장인어른이 아니고 지금 여기 라반, 장인 라반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좀 더 큰 배포로. 이제 남은 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장인어른 라반처럼 밤새도록 떡을 떼고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그런 큰 사람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래 자꾸 우리 저는 우리를 변화시키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나님한테서 카리스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밉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저한테 자꾸 좋은 감정이 생기고 우리 아버지 같고 유지하게 되고 뭐 저한테 뭘 잘해준 거 없잖아.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고 무조건 여기 그런 사랑, 아멘. 용서, 아멘. 이것도 지금 사회에서는 법 혼란. 제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압니다. 장인어른 우리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 그렇죠. 밤에 끼놓고 그렇죠. 그럼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도 조그마한 사회에서도 규칙이 있고 목표에 의해서 자식법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말하고 그거는 그 사회가 혼란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마을이라도 평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 사회는 저기 저 정치가들한테 맡겨놓고 우리 마을에 평화가 오고 우리 마을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을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를 해줘야 돼. 왜냐면 교회 X이기 때문에 마을의 어르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돼. 내가 좀 손해보고 저 사람이 사회법으로 우리 마을의 규칙을 좀 어겨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겠지 하고 안아주는 거야. 내가 전에는 좀 그랬는데 미안하네. 앞으로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힘 모아서 잘 해보시게. 나는 이제 손 뗄라네. 여러분들 잘 하시고 나는 교회 마을의 어른으로서 뒷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겠네. 그렇게 하시면요 파이가 저절로 이루어져. 우리 한번 이렇게 해버리잖아. 마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냥 얼음장이 돼버려.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먼저 찾아가야 돼. 찾아가요. 여기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뭘 전해야 합니까? 아이고 마 씨발에 마 술이나 한잔 먹으라고. 아이 마 담배나 한대 줘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 그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 처음에는 그러겠지. 아이고요 아이고요 우리 갑자기 왜 저리 변해 뿐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면요 이 어르신들이 교회 안 나올 분들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요 이 마을 사람들 다 교회 와.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내 자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크게 되면요 얼굴만 보고도 교회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화해시키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서 그런 화해를 이루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앞에 왔던 목사들을 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도 보내보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내겠어요. 저기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에 사는 저를 뽑아가지고 여기 호두마을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을을 너무 사랑하는 자존심. 이제 호두마을 저기 폭풍에 또 뒤에 던져보고 다른 거는 저기 집사님 맡겨놓고 이제는 우리 건사님 건강 챙기시려 열심히 건강 챙기셔야 돼요. 같이 병원도 열심히 다니시고 이게 운동도 같이 다니시고 업고도 다니시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손해 안 보고 뭔 일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손해 봐야 돼. 자식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자식들을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 이 목사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려면 변해야 돼. 안 변하면 기도 안 들어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